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페이지 정보 감독이니까 LTNS 각본 연출한 임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리즈 드라마다 보니까 영화라서 영화는 이제 보통 상을 좀 받는데 시리즈 드라마는 상 받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다 같이 또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독님 이상 말씀을 상황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 주셔서 마리클레르 영화제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화제에서 유일하게 드라마 상영을 한 거라고 들어서 그것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TNS에서 여기 계신 감독님들과 재영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한 배우 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제 감독님들과 배우분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상을 주셔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범이사 선거부터 열 수상자 조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봤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OTT 시리즈로 제작되었지만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봤는데 뭔가 좀 집에서 볼 때랑 확실히 크게 보니까 더 좀 좋은 기분도 있고 또 안 보였던 것도 좀 봤던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파크 오브더이요 불꽃상 수상하신 네 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계절에 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깜짝으로 이렇게 수상하신 만큼 더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정보관계 말씀 주신 것처럼 마리클레르 영화제 사상 최초로 OTT 시리즈가 이렇게 스크린 통해 상영이 됐는데 대기실에서 저 감독님은 차마 큰 상영관에서 보기가 어려워서 보진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태용 감독님 이렇게 영화가 아닌 드라마 연출한 마지막 회를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는 소감도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항상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사운드가 지식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극장이 홈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음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같은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봐주신다는 게 이제 더 좋은 의미가 있잖아. 저도 이제 보통 따로따로 이제 각자 집에서 보고 반응들을 서치에서 찾아보는데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표정들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 다 티빙 통해서 시리즈를 다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네, 특히 6화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의 결정체라고 불리던 6화로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극장에서 보시니까 더 재밌으셨어요? 네, 보신 두 분 언젠가 한번 또 극장 상영 기회가 있다면 꼭 관객분들과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화가 LTNS의 또 대단원이자 두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 반지원 배우님과 함께 지난 여름 정말 뜨겁게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국 감독님께 LTNS 특히 6화 오늘 같이 보셨던 회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차인지 여쭤볼게요. 6화는 그 안지원 배우님과 이선 배우님의 연기 요즘 표현에 따르면 촬영쇼 같은 화였고 저희 모두가 이제 그 화를 찍기 위해 달려갔다고 해도 무방한
과인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공식선생님 네. 떨리시나 봐요. 아니, 약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네. 요즘 좀 쉬고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걸 해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두 배우님께 좀 더 비하인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용 배우님 오늘 또 극장에서 보셨으니까 현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혹은 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은 거 보면서 또 생생하게 살아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육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비 맞으면서 그 서로의 정말 패부를 찌르는 이 장면을 너무너무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었어요. 사실 보면서 느낀 건 참 그 우진이 백팩을 들고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사무엘이 빨래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조여가면서 뭔가 터지는 그 긴장감이 확실히 상영관에서 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전해지는 것 같았고 참 그 비하인드를 좀 얘기 드리면은 그 저 장면을 찍을 때 정말 정말 그 쏟아지는 그 물줄기를 맞으면서 그리고 정말 이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또 뭔가 치닫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성도가 그때 정말 뜨겁게 치열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입술이 파래지면 그냥 기본값이었고 나중에는 무릎에도 파래질 수 있거나 무릎이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정말 그때 그걸 다 찍고 난 후에 알았어요. 아예 뭐 어떤 상태였는지도 정말 생각할 거리 없이 정말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그 현장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태용 배우님 말씀하신 동안 이동 배우님 고개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셨고 우리 두 감독님 미안한 기회가 어디가 다 감추지 못하고 계셨는데 선배님도 육화 촬영 또 다른 회차 촬영할 때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감독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화를 위해서 계속 달려갔던 특히 우진의 감정이 더 그랬던 것 같았고 육화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오빠 말처럼 치열하게 촬영을 했었고 또 감독님 분들과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목표 지점이 항상 같아서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이 감정을 잘 표현해서 담으려고 아주 열심히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서 계속 고개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대영 감독님이랑 정국원이 손이 꼭 잡혀서 고유생활을 하는 것처럼 두 분이 그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긴장하고 계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이 희귀하고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시리즈가 소공영화 그리고 유니를 만들었던 두 감독님이 만나서 만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도 어떤 결과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예상은 못했겠지만 정말 큰 기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기다리는 관객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과연 이 시작이 어디쯤부터였는지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공 감독님, LTNS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LTNS는 제가 글을 혼자 쓰기가 너무 싫어서 평소에 존경하던 윤희에게 임대영 감독님께 시리즈물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 같이 쓰자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대형 감독님이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셔서 LTNS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포즈를 받아주신 대형 감독님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심 자심으로 그 전공 감독님 소공영화의 워낙 팬이었고 일을 하시길래 그냥 냈다 덥석 불렀던 것 같아요. 거의 이심전심으로 같이 좀 글이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좀 막혀있을 때 좀 돌파를 해보고 싶었는데 동료를 만나서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또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두 분 한 번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물론입니다. 저는 흔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뭐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리티 빅브라더 팀장님이라고 팀을 만들었으니까 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성공감도 어떠세요? 저 역시도 당연히 기회만 있으면 함께하고 싶고 그냥 저희 네 명이서 모든 같이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장사라도 같이 싶을 만큼 너무 좋아하는 동료들입니다. 장사는 뭐 생각해보신 업종이 있으신가요? 그냥 음식 잘 저희 내시면 뭐든 다 잘 잘할 것 같아요. 손배우님 얘기해주신 것 좀 마음이 있네요. 손배우님은 사실 정국과 배우는 또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LTS의 우지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감정 변화를 겪는 캐릭터고 아마 이 손배우님 팬분들도 손배우님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진짜 많은 순간에서 캐릭터를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대본만 봤을 때는 이게 한쪽에 수락하기 좀 어려운 신들도 많았고 대사들도 그렇고 가까운 지인이었다 동료였던 정국 감독님이 대본 넘겨주셨을 때 어떤 생각 솔직하게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또 어떤 작품을 하실지 굉장히 항상 애정을 담아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한번 시나리오를 봐달라고 하셨을 때 역시나 네, 첫 페이지부터, 첫 씬부터 너무 감독님 스럽고 재밌고 말맛이 너무 좋고 또 대영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신 대본이라고 해서 더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또 같이 함께 하자고 하셨을 때는 편지를 쓰셨어요. 각자 손편지였나요? 네, 손편지였습니다. 그런 진심이 느껴졌고 또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나오진 않았지만 감독님들이 좋은 글을 만드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기분 좋게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들으시다가 얼굴이 딱 풀리고 다시 긴장하고 왜 그런 거예요? 재원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이동 배우님은 안지영 배우님의 단편 주인공이기도 했고 정국훈 감독님과도 좀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작품이 재용 배우님도 작년에 워낙 많은 활약을 또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두 번째 은퇴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은퇴작을 계속 갱신하는 배우라는 타이틀도 추가하고 있는데 재용 배우님께 LTS는 어떤 작품으로 남아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뭐 고은 감독님과도 그리고 임대영 감독님과도 따로따로 연이 있었어요. 같이 작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고 손 배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또 고은 감독님과 대영 감독님이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재미있는 지점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여를 하고 싶었고 이 작품을 하면서 이 대본에 이 담긴 어떤 정말 이 뭔가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게 많은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이 작품에 맞는 연기를 너무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임했던 작품이고 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하고 또 뿌듯한 작품으로 귀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품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부부 연기를 하는 것도 두 분 처음 아니셨어요? 이 정도까지 가는 부부? 네, 처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다시 LTS 시즌2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마음처럼 역시 수락할 마음이 드신지?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한다면 대면이 한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장사도 좋고요. 네. 뭐라도 좋습니다. 네. 세영 배우님. 네, 저도 정말 더 이번에는 뭐 빗물 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면 시즌2가 기획이 된다면
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불을 질러놓고 불 속에서 뭐든 더 이미 시작은 했으니 뭐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실 보면서 정말 어디서도 못 본 장면을 감독님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생기고 시리즈 6화를 권통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물이었잖아요. 만약에 시즌2가 정말로 기획이 된다면 재용 배우님 말씀처럼 그럼 뭐 둘 중에 한 분이 소방관이 되는 거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 모두 인터넷을 재밌게 본 관객들인 만큼 새로운 또 내분의 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대사가 좋은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시리즈 보면서 받아 쓰실 정도로 좋은 대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분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를 꼽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영 감독님 어떤 대사 제일 좋아하세요? 6화 기준으로 전체 기준으로 왜냐면 또 오늘 봐서 필수가 또 올라가고 티빙 순위도 올라가고 이래야지 좋으니까요. 아 그 너무 그 발언해도 되는 대사들이 저희가 스위치크를 좀 해야 돼서 그 근데 그거 말해도 될까? 그 뭐 자체적으로 뭐 저는 그 이제 6화에서 사무엘이 이제 비를 맞으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유를 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아니 저기 거기에서 대사가 있는데 자직 있다고 있었더냐 그 대사가 원래 있던 대사는 아니고 그게 이제 후반에 만들어진 대사로 기억해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서 필요한 대사지 않았나 답변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그 대사가 정확히 뭔가 지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정국 감독님 어떤 대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드라마가 수위가 좀 있다 보니까 보신 분들도 어디서 시원하게 말을 못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기가 참 난처한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대사도 좀... 저는 우진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래를 개고 있고 우진이 가방 들고 들어와서 서로 신경전하는 그 씬을 가장 좋아해요. 이 전체 시리즈 중에 근데 거기서 이 두 분의 그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간보다가 선배 우진이가 그 바로 옆집이잖아 이 씬색 그 대사를 되게 시원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는데 하시고서는 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지 완성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호 배우님 생각나는 대사 있으세요? 아 저는 계속 많이 스치는데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수위가 다 세서 그러면 장면으로 꼽아주셔야 됩니다. 장면이요? 저는 국밥집을 좋아합니다. 국밥집에 이제 사무엘에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네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또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 안지영 배우님 어떤 대사 혹은 장면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 말한 대사들 다 전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 특히 좋았던 건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누나들에게 국밥 받으면서 밥을 먹다가 전화 받으러 나갈 때 누나들이 째는 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사에 대답을 안 하고 정말 전화를 받으러 가는데 전화 온 거 가죠? 라고 얘기가 되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좋아하고 네. 워낙 좋은 대사들이 많아서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홍보를 해도 되는 시점인가요? 부모님? 기분? 어떤 홍보? 그런가? 그 대본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네요. 대본지 작업을 마무리가 했다고 듣고 그래서 대본지 5월까지 나올 예정이죠. 엘텍스의 대본에 있는 좋은 제자들 또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본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축하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게 다음 주죠.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분도 시나리오 대본 후보에 올랐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수상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 번. 김고은 선배님 말씀으로는 수상을 해야지 대본이 팔릴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꼭 수상을 하시고 대본집도 많이 팔리면 그래서 꼭 내분 원하는 장사도 하시고 행복한 사람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본집이 촬영 버전인가요? 아니면 원 그러니까 시나리오 버전인가요? 우리 촬영 들어갈 때 대본집 있잖아요. 네. 그거 기준에서 우리가 4화 대본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 앞부분만 바뀐 정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대본과 촬영을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네.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변했나. 대본이 워낙 좀 더 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말릴 것 같아요.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대단하다. 또 이제 언젠가 공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셨다가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동 배우님과 안재홍 배우님은 드라마와 영화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시는 배우님들이신데 두 분은 또 영화만 또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드라마를 같이 하게 되는 게 되게 좋으면서도 나설기도 하고 힘든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이영 감독님 어떠셨어요? 첫 드라마 어떤 게 제일 좋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낯설었어요. 처음에 낯설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중간쯤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파트너가 있다는 게 참 큰 어떤 힘을 주는가.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그 오히려 의지를 되게 많이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배우님 두 분한테도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홍건 감독님 어떠세요? 그 가장 좋은 점은 영화는 그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관객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그것만큼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당연히 뭐 힘든 스케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너무 많은 드라마 속에서 틀어지고 그리고 관객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좀 실체가 없달까 제가 찍은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느낄 기회가 없이 뭔가 휘말되는 그 느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드라마의 단점이고 좋은 건 페이가 드라마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리클레 영화제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실체가 너무 분명한 분들을 앞에서 만나게 되셔서 너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앞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사무엘과 우진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캐릭터들이고 두 분 또한 너무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오셨지만 두 분의 팀워크에서도 이 두 사람은 너무 귀엽고 안타깝고 솔직하고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재홍 배우님과 손 배우님 우진과 사무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엘과 우진에게 혹은 사무엘이 우진에게 우진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저는 그 아까 그 이성 배우가 먼저 얘기를 해서 사실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서도 국밥집에서 그 국밥집 거의 마지막 대사일 거예요. 나랑 6년 동안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정말 뭔가 그 노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토이의 내가 너에게 잠시 살았다는 걸 이라는 노래가 자연스레 연상이 되면서 그 가사말이 참 이 말만큼 뭔가 이렇게 아련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무엘로서 우진에게 끝내 그 말을 못하긴 했지만 작품 속에서 나도 너무 미안해라는 말밖에 못했지만 사무엘도 우진에게 나도 6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우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신선하게 마지막에 아프지 않은 일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성 배우님. 아 저는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솔직하게 다 쏟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미련이 있을까 싶긴 한데 나 잘 살고 있다 너도 잘 살고 있니? 그 정도로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감독님이 그거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우진과 사무엘 캐릭터 MBTI도 쓰신 걸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관객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은 저희가 ENTJ라고 생각했고요. 그 사무엘은 INFP? FJ. INFJ.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성격은 트리비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극장에서 예매해서 보여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다음 달에 대본집을 구매해주실 분들에게 몇 가지 또 힌트 같은 거를 던져주시면 구매에 또 동료가 될 것 같은데 정고은 감독님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서 대본집 보시면 좋겠다 해준 얘기들이 있을까요? 좀 고심했으나 실제에서 빠진 설정들도 있었을 것 같고 자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보자면 우진과 사무엘이 지금 처음부터 호텔리어와 택시기사였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진과 사무엘의 직업은 최초의 호텔리어와 택시기사는 아니었고 고치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가장 잘 적합한 그리고 임무를 잘 드러내는 직업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물론 각본집은 그때 버전은 전혀 없지만 그런 비하인드 대담집이 실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훨씬 생생하게 많이 담겨 있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대응하게 여쭤볼게요. 둘이 어디서 처음 만나게 됐었을까요? 우진과 사무엘이. 이것도 역시 그 대담집에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무엘과 우진이 무슨 인디 밴드를 좋아해가지고 언니의 이발관 공연을 보러 갔다 만났다 뭐 이런 설정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바? 네,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났다 뭐 이런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바 뭐 그런 데서 만났다 이런 설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설정들이 이제 쓰다가 좀 불편해서 점점 시간에서 없어지게 됐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좀 배우님이 이런 설정들을 모르고 계셨죠? 아셨어요? 그냥 촬영 현장에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랬다 이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 오늘 보다가 궁금한게 하나 그 떠올라서 집에서 볼 때는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난리가 나고 저희는 이사를 갔잖아요. 우진과 사무엘. 그리고 새로운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잖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 중에 남편 역할을 하신 분이 햇빛에 물통을 이렇게 비치면서 사진을 찍던데 그게 왜 무슨 어떤 이유에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그 물통을 비치면서 사진을 찍은 거라기보다는 그 벽에 흠집? 보통 이제 집에 이게 벽지 뜯긴 거나 그런 거 있는데 아마 그때 저희가 물병을 들고 있게 해서 네. 이게 손이 꼬여서 그랬던 거 그랬구나. 네. 저는 집에서 수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원을 있다는 거에 안심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좋다. 그게 크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저 티빙에서 보시면 어떤 말하시는지 진짜. 아 근데 그거는 그 배우님의 되게 디테일한 연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얕아서 읽지 못한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자세히 보시면 좀 자세히 본다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해리포터의 기진 뭐 집이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거에 표현이나 적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저걸로 했다고 하세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연출한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 제가 안 했지. 아 제가 기억했다. 여기가 하셨다. 뭔가 힌트 이제 나가가지고 이런 거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물을 맞춰서 물병을 또 이렇게 주신다는 게 뭔가 연출자다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셋이 공중한 너가 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셋이 공동감도? 이선배우도 넷이 아니라. 감독이 셋인 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배우님? 아, 선배우님 제가 지켜드리는데요. 저는 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모두와 함께한 배우네요, 진짜. 이 정도의 팀워크는 사상 무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가 뒤에 나올 것 같다는 기대는 계속 하게 되네요. 사실 이 자리에 모신 이성 배우님과 안재훈 배우님 말고도 엘티넷에는 정말 다채로운 배우들의 활약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1화부터 6화까지 숨쉴틈 없이 진짜 연기 잘하고 매력 있는 배우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좀 배우님들도 진짜 많은 배우님들과 또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혹시 인상적이었던 호흡을 맞췄던 배우님들과의 연기 장면이 기억에 난다면은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건 뭐죠? 저는 그 개 유덕한 배우님이 아주 호흡이 재밌었는데 오바와의 작업도 한 두세 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좀 달라지는데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쉽지 않은 신이었는데 굉장히 잘 해내주셔서 너무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장면 최애 장면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장면 정말 너무 좋아해서 유덕한 배우님이 저런 역할 좀 길게 보여주셔서 너무 좋겠다. 유덕한 배우님 욕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재훈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나세요? 네, 저도 저희 작품에 이렇게 출연해주신 배우님들의 색깔 따라서 각 화가 참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뭐 그렇지만 지금 덕환 씨를 얘기해서 저도 생각나는 배우는 아무래도 5화의 민수로 등장하신 옥자연 배우님과 그 장면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저는 편집본을 보고 그 뭔가 탱고 같기도 하고 뭔가 왈츠 같기도 한 그런 어떤 저희 OST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잘 어울려서 그 장면들이 되게 정말 뭔가 이상하면서도 뭔가 아리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코미디스러우기도 하고 해서 와도 저는 굉장히 그 옥자연 배우님의 색깔대로 참 재미있고 좀 다채롭게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와 다 보고 오셨죠. 만약에 오와는 오늘 스크린 틀었으면 정말 재영국이 청소하는 그 디테일을 아주 크게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청소 시인이야말로 이 시리즈의 섹시함의 백미라고 꼽을 수 있는 시인인 것 같은데 그 화는 인디언감독이 연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 시인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좀 물어볼까요?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저희 항상 같이 모니터를 앉아가지고 한장 보관을 다들 나눴어요. 근데 워낙 그 신이 어쨌든 다른 신들에 비해서 뭔가 그룹적인 분위기?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태미? 그런 게 이제 폭발을 해야 되니까 그 되게 연출을 난감을 했던 계획이 나고요. 근데 배우분들이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로 지금 쓰셔가지고 금욕적인 분이라니까 너무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와 꼭 천천히 속도 늘리지 마시고 제 속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육화분을 보신 관객분들 앞에 계신 네 분의 LTS 주인공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가운데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손을 좀만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일단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매 회마다 정말 몰입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두 감독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극 중에서 안재홍 배우님의 이름이 임박 사무엘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이름이 거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것처럼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가와서 되게 신선하고 좋게 느껴졌는데 혹시 이런 장면에 있어서 어떤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쓸 때 이름 장면을 할 때 되게 시간을 엄청 걸렸던 기억이 나요. 거의 3월 무진 이름 짓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적당한 예를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임박 사무엘의 그 어쨌든 사무엘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찾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 어머니의 성을 따가지고 그 양성의 이름을 같이 본인 스스로 쓰는 걸로 개명을 했다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없어졌고 그렇지만 이 다섯 글자의 긴 이름이 임박 사무엘을 설명하는데 좋겠다. 뭔가 구구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명을 했고 반대로 우진은 그 다섯 글자니까 좀 더 짧게 두 글자로 해가지고 시크하게 가면서 뭔가 좀 중성적인 이름으로 지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회의 끝에 아무튼 이름 짓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네. 10분, 그러면은,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으실 건데, 앞쪽에 초록색 옷 입으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그 마지막에 사무엘이 그 집을 앞두고 혼자 차에서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 씬에서 라디오에서 그 헤어가 된 다음에 다시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이런 메시지도 나오더라고요. 그 차에서 자는 그 씬에 그 변신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 부분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화끈하게 헤어지게 된 그 부부가 부부의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못 지내는 그 공존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무엘은 아버지 집에서 딸기 농사를 돕고 있지만 자기가 가장 갖고 싶었던 공간 그리고 사실 사무엘의 방은 택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자기가 꿈꾸던 방을 얻었지만 어디가 쓸쓸해 보이는 그 느낌을 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힘들 때 그래서 농사하면서 그 멋지게 헤어지는 법 같은 걸 들으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스스로 그 폐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참고로 그 목소리는 임대영 감독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정말 잘 봤고요. 전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배드신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출하는 감독님들도 연기하시는 배우님들도 부담감이 매우 컸을 텐데 이 배드신을 보니까 그 배우님들을 성적으로만 그 연출 그 돋보이게 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런 배드신을 연출하실 때 그 감독님들 어떻게 연출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배드신을 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여서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너무 미? 짠? 이런 게 너무 잘 돌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화를 시키지 않고 배우분들도 안전한 그 안에서 찍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동의를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좀 동의를 구해서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배우분들이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넘어오시면 현장에서는 사실 액션 씬을 찍는 것처럼 합을 맞춰서 찍는 거라서 그 두 분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 두 분 말고 다른 이제 화마다 커플은 저희가 안무가님이 계셔서 약간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그 배우분들을 다 케어하기가 좀 힘들고 제가 의도치 않아도 저희가 의도치 않아도 혹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까봐 좀 그런 분도 따로 두고 저는 여성이고 또 대형 감독은 남성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상호 보완으로 많이 했고 안 될 때는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그 리허설도 그 동작을 맞추는 합을 맞추는 액션 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잘 해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이 어떠셨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배우님 더 붙인 일이 있으신가요? 좀 화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액션 씬을 찍는 느낌으로 항상 현장에 매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세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욱 네. 배우님?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빨리 그 어떤 그 좋은 순간을 담으려고 엄청 집중했던 정말 액션씬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보셔서 동의하시겠지만 수인은 녹색은 되게 예의 있게 찍은 장면들이어서 어떤 장면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대사들이 조금 수위가 더 있는 편인데 대사 수위를 그 감독님이 일부러 낮춘 것들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는 대사 수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고 근데 오히려 배드신이나 러브신 같은 걸 찍을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희가 테이크를 많이 가다 보면 지쳐서 좀 이렇게 하면 두 분이서 이제 더 하자고 항상 응원을 해주셨고 근데 좀 웃겼던 게 첫 그거 러브신이 이제 1화 첫 신이었어요. 그 키스하면서 시작하는 거 그날은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해서 다 밥도 못 먹고 찍었는데 서로 그런 신이 이제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잘 찍으시는 걸 보면서 뭐든지 하면은 되게 느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밥이 먹힐 정도면 밥이 먹혔습니다. 네. 이런 건 혹시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덧붙일 말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오늘 자리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유카 또 대담원을 함께 봐주시고 아마 제작 발표회 이후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자리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조 감독님과 주 배우님께도 오늘 마이클 영화제 상영이 그리고 거기까지 대한 자리가 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시상식과 그리고 다음 달에 대본집 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LTX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여러분들 또 대본집 보시면서 드라마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실 것 같아요.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은 대사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도 쓰시면서 이렇게 대사 주고받으면서 완성한 신들도 있다고 하니까는 그 생활에서 체득한 생생한 대사들도 충분히 더 오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준 네 분의 끊임없는 말씀 참여드리면서 말이 끊는 영화제 이제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대영 감독님? 저부터 이렇게. 대영 배우님? 네, 이렇게 저희 작품 이렇게 불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말이 끊는 영화제 분들께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LTNS는 정말 감독님 두 분과 지금 배우가 정말 치열하게 작업했던 작품이고 볼수록 다르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또 그때그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도록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이클 영화제 덕분에 이렇게 관객분들도 뵙고 또 감독님 두 분과 조영욱 배우님과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역시 너무 재밌게 아주 소중한 작품으로 재밌게 촬영을 해서 소중한 작품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큰데 오래오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대본집과 또 안재욱 배우님과 감독님 두 분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LTNS를 본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가상현실에만 관객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저한테 진짜 현실로 다가오게 해주신 영화제 측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성 배우님, 안재영 배우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하나 동문입니다. 그리고 마리클레 영화제 감사하고요. 그 모처럼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너무 좋고 최명현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관객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관련되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리클레 영화제에서 스포코부터 영상을 사용한 일태일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